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우아한 비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아한 비상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가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하늘을 나는 관련된 산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라는 키워드를 주신 건지. 자, 김민수 대표님, 우아하게 어떤 업종, 종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UAM입니다. 우암이기 때문에 우아한 네. 비상. 네. 네, 우아하진 않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UAM 관련주 오늘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변화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조금씩 더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산업별로 보게 되면 UAM 관련된 쪽 아직 뭐 개화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61억 달러 시장 규모가 한 2040년 그래서 예. 많이 걸리긴 하네요. 네, 근데 2000 네. 앞으로 한 15년이 넘게는 걸리겠지만 6,090억 달러까지 큰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배 가까이 크네요. 예, 이런 쪽에 시장이 될 것이다. 연평균 31%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네.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미국에서 조비라는 회사죠. 국내 회사 아닙니다. 네, 조비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파일럿 공장을 첫 파일럿 공장을 공개하면서 첫 번째 EVTOL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를 정부가 비행 허가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UAM의 첫 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준비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그러니까 마감은 미국 시장에서 조비라는 회사 4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시장 성장이 계속 이어지겠다는 관점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여객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도 뭐 김포공항까지 뭐 여의도에서 시간은 한 15분도 안 걸리는데 금액은 뭐 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싸냐 비싸냐 논란이 네. 많겠지만 그와 함께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물류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여객이 안 탄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이동하고 그를 또 적재하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쪽에 우기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또 이어가고 있는 코엑스의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개최가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 계속 높은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이제 베셀이라고 하는 회사의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장 전 투자 유치를 하는데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UAM 산업 쪽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가장 먼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네. 이름이 아주 긴 종목. 일단 주가가 오늘도 강한 모습들인데 이 회사는 일단 항공기 부품이나 항공기 쪽의 설계 제조 관련된 쪽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네. 부품을 가공하고 부품 조립하고 특히 항공 MRO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객을 어떤 물류 쪽으로 그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항공 원소재 쪽의 공급 사업들 이게 항공우주 물류센터 쪽으로 확장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앞으로 기대가 높은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고객사가 생각보다 탄탄한 고객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기 쪽에서는 보잉, 또 방산 쪽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우주 쪽에서는 나사에 직납하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저궤도 위성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성과를 같이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네. 특히 우주항공 소재 쪽에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매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마진도 높을 뿐더러 기대감이 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UAM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 쪽에서도 역시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그래도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파이버프로라는 회사입니다. 파이버프로. 네. 약간 무슨 섬유
네. 그런 네. 쪽은 아니고요. 예. 일단 광소자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소자, 광섬유, 또 광센서까지 네. 이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방산 쪽에 매출이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우주항공 UAM 쪽으로 기체 구성부터 기체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나로우였었죠. 나로우 누리호 모두 다 국내에 들어가는 항법 장치의 자이로스코프를 공급했다라는 쪽에서 이를 공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체이기 때문에 UAM 기체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소재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해양용 자이로 콤파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을 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쪽도 기대감이 높고 또 국내 최초로 분포용 온도 시스템, 온도 센싱 시스템이죠. 이를 또 광 센서를 통해서 확장시켰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가 높다라는 쪽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지만 여전히 차익 매물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주가는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이버 프로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UAM 관련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보고 계신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우아한 비상 이 키워드, 우아한 비상 UAM 쪽의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김진경 본부장님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관련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UAM, 이 시제기 개발에 이어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UAM 이 관련해서 이제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소식들을 보니까는 영국 어반 에어포트와 3자 협력 의향서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반 에어포트의 경우가 한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에 버트포트를 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동사의 경우는 바로 UAM 항행이라든지 뭐 관제 솔루션이라든지 관리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하면서 좀 사업들을 펼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네덜란드 국립항공우주연구소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최근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의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협력망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 시스템의 경우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라든지 또 역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하고 넓혀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 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또 윗꼬리를 살짝 현재 남기고 있는 모습. 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보다도 하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지금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